왕입니다. 오늘은 이 두리안을 직접 손질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두리안은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과일인데요. 저는 극혐, 극불호였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극호로 가있더라고요. 처음부터 극호가 아니더라도 자꾸 이렇게 한 번, 두 번 접하게 되면은 알 수 없는 이 마력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빠져들게 되면 원인, 헤어나오기 힘듭니다. 제가 있는 이 말레이시아는 두리안 제철이 6, 7, 8월 이렇게 3개월인데요. 지금이 7월이니까 굉장히 피크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. 두리안 시즌이 아닐 때는 보통 냉동 두리안을 많이 먹곤 하는데 이렇게 생 두리안을 직접 손질해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기에 놓치지 않고 바로 구매했습니다. 모든 과일이 그렇듯 두리안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사는 이곳 말레이시아에는 약 12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. 오늘 제가 업어온 이 친구는 D101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. D101이고요. 다른 두리안으로는 D1, D13, D17, D24 잠깐 컨닝 좀 할게요. 테카, 골든 피닉스, 마오샨 왕, 무산 킹이라고도 많이 불리우죠. 블랙 펄, 블랙 존, 레드 프롬, 호놀,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. 제가 먹어본 거는 캄퐁, D24, 무산 킹, 그리고 IOI 이렇게 네 가지를 먹어봤습니다. 요 D10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는 달기가 그렇게 강한 친구는 아닙니다. 달기는 한 중간 정도고 그 대신 쓴맛은 또 없어요. 그리고 특징은 굉장히 버터리, 크리미 한 게 특징입니다. 제가 이번 두리안 시즌에는 캄퐁이랑 101 이렇게 두 가지만 먹어봤는데 얘가 월등히 맛있긴 하더라고요. 물론 가격 차이도 두 배 정도 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6링깃, 요거 하나가 2kg 정도 나가서요. 요거 하나가 52링깃 주고 구매했습니다. 한국 돈으로 한 14,000원 정도 하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최상 등급으로 뽑히는 무산킹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보다도 또 가격이 두 배 정도. 그래서 킬로그램당 한 50링깃 초반대 하는 것 같아요. 두리안의 효능에 대해서는 나트륨 배출이 잘 되게 한다, 잠이 잘 오게 한다, 피부가 좋아진다 등등 뭐 되게 많아요. 제가 다 기억할 순 없는데 아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우리는 그만 손질하러 들어가 봅시다. 해체! 두리안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목장갑 같은 거를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손 다치고 막 피나요, 진짜. 과일 먹기도 전에 피볼 수가 있습니다. 요 두리안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두리안이 이제 따고 나서 후숙이 되는데 후숙이 잘 되면은 이렇게 입을 벌립니다. 싹 보이시죠? 여기 틈 보이시죠? 그러니까 요거를 상온에다가 이제 후숙을 하는데 후숙을 하다가 요렇게 틈이 자동으로 벌어지면은 그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안 벌어지고 있는 상태면은 후숙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굳이 힘들어서 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저도 사자마자 참을 수가 없어서 아직 벌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냥 칼로 막 잘라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.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자, 어쨌든 두리안 자르기 첫 번째 팁은 상온에서 후숙을 시켜서 이렇게 자동으로 입이 벌어질 때까지 둔다 입니다. 자, 이게 벌어졌죠? 벌어졌으면은 사실 칼도 별로 필요가 없긴 해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만약에 두리안이 안 갈라졌다 치면은 꼭지 쪽부터 이렇게 한번 싹 자르시면 되세요. 근데 얘는 이미 갈라졌으니까 갈라진 틈으로 칼을 넣어서 마저 자르겠습니다. 또 칼을 너무 깊이 넣으시면은 과육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한 1에서 2cm, 2cm를 넘어가지 않도록 자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, 장갑을 꼈는데도 힘을 주니까 따갑네요.
마저 칼집을 내줬고요. 이제 손으로 벌려줍니다. 자, 이거 수박 가르기처럼 막 체력 아니어도, 체력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과육. 자, 두리안이 드디어 갈라졌습니다. 자, 이제 장갑을 빼볼게요. 후숙이 완료된 D101 두리안의 과육 모습입니다. 굉장히 노랗죠? 이 두리안이 보시면은 약간 큰 애벌레가 잠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겉모습만 특이한 게 아니라 속모습도 좀 특이하죠? 자, 이 과육은 이제 손으로 살살살살 떼서 통으로 바로 옮겨줍니다. 제가 지금 목장갑을 벗었잖아요. 그 이유가 두리안을 처음에 한 번 쪼개고 난 이후로는 장갑이랑 칼이랑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손으로 요령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거를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심지 부분 보이시죠? 요거를 손으로 손으로 쫙 한번 갈라주세요. 아니면은 갈리거든요, 여기가. 이거를 손가락을 놓고 벌려. 와, 저 차력 쇼 하는 거 아니고요. 누구나 가능합니다. 와, 진짜 탐스러워. 이거 보세요. 두리안 상태 너무 좋다. 와, 칼로 뗄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손으로 똑!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져요. 이제 또 해체. 더 쉽죠?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. 그냥 뭐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. 그냥 너무 재밌어요. 와. 이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계속 까진 것만 사 먹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까서 먹으면 훨씬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. 깔끔하게 과육만 잘 뜯어냈죠? 자, 여기 하나의 결과품입니다. 이만큼 나왔어요. 자, 이렇게 까놓으면 몇 번 정도 먹을까요? 사람마다 다르겠죠?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는데요. 요거 한 통 다 먹습니다. 쓱싹! 2kg짜리 두리안에서 씨 무게 포함해서 과육 580g 나왔습니다. 약 25%의 수율을 보여주고 있네요. 생각보다 훌륭한데요? 두리안 무게가 2kg였으니까 순수 과육은 약 444g. 그러니까 한 그래도 수율이 20%는 약간 넘어가네요. 자,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드림아가씨 모두 맛두리안 하세요. 진짜 맛있어.